30년 지기 친구 두 명이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함께 가입했습니다. 친구뿐만 아니라 부부나 가족 등 여럿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면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김은혜 기자입니다.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우정을 나누어온 이재수, 박정훈 씨. 사회에 진출해 회사의 대표가 된 이들은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나란히 가입했습니다. 넉넉치 못한 가정 형편을 딛고 성장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을 항상 지녔던 이재수 대표는 최근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부를 결심했습니다. 저도 뭐 넉넉하게 자라지는 않았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어떤 그 제가 많이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 행복이 아니고 나눈다는 어떤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. 어려운 환경에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이불 도매업을 시작한 박정훈 대표도 친구의 권유에 흔쾌히 함께하기로 했습니다. 어려운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함으로 이제 내가 더 모든 일에 이제 또뭐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고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덜 어색하고 훨씬 낫네요. 대구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는 모두 67명. 올해 4월 초까지 14명이 가입해 이미 지난 한해 전체 가입자 18명의 80%에 달합니다. 개인을 넘어 친구, 부부, 가족 등 동반 기부 사례가 늘면서 올해는 더 많은 아너 소사이어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내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어 줄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. 많은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나눔 동행이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